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밥 먹고 있었는데. 아,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퇴근 후에 다시 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먹었어요. 포도 포장하는 알바. 뭐라고? 포도를 포장한다고요? 오메오메. 나도 사실 예린이 좋아했어. 그래, 그럼 오늘부터 우리 1일인 거네? 그만 만나자. 왜요? 질렸어. 그러면은 켄타랑 사귀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못 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못 들었어요. 네, 세 번째 키워드. 일단 뭐 100% 어쩌고저쩌고도 있고. 네,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는 나를 재워줘. 나를 채워달라고? 안아달라고? 재워달라. 재워달라고? 재워달라고? 아마 제 생각에는 불면증이 있으신 팬분이 아닐까. 확인해보자 그러면. 네, 일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분이 받자마자 우리가 퀴즈 내자. 그냥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 퀴즈를 갑자기. 오케이. 무슨 퀴즈 할래? 상균이의 생일은? 그리고 켄타의 생일은? 오케이. 깜짝이야. 바로 받는 줄. 아, 네가 먼저. 여보세요? 상균이의 생일은? 깜짝이야. 상균이의 생일은? 5월 23일. 켄타의 생일은? 켄타 1월 10일. 오!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제이제이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상균이 얼굴 천재입니다. 혹시 상균 씨 팬이신가요? 아, 네. 그럼 저는 퇴근해도 될까요, 일단? 상균이 얼굴 천재님, 맞죠? 네. 알겠습니다. 어땠어요? 좀 소감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상균이 목소리가 들려서. 네. 지금 온몸이 막 떨려요. 아, 그리고 듣자마자 저희 목소리인 거 아시겠어요? 네, 당연히 알죠. 역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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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라서 가끔 이제 일이 늦게 끝나면 네네. 잠도 부족하고 또 아침에도 못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상균님, 켄타님도 엄청 네. 불규칙적인 생활 하시고 아침에 못 일어난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맞아요. 저희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쵸? 저희는 네. 근데 짝꿍들의 규칙적인 네.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 잠이 안 올 때 네. 네. 노력해보신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잠이 안 오면 JBJ9호의 노래를 듣곤 해요. 아, 저희 노래가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잠이 깨더라고요. 아, 반대로 잠이 깬다. 네. 아, 잠이 딱하다 깬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네. 미션을 할 건데 네. 그 좋아하는 숫자 하나만 골라주세요. 7? 7! 7! 본인의 생김새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설명만 듣고 초상화를 똑같이 그리는 게임이에요. 오케이. 아, 성균님이 뭐 어릴 적에 유치원에서 미술을 전공하셨다고 들어서 좀 기대하고. 아, 그렇습니다. 미술을 좀 했습니다, 제가. 기대되네요. 네. 기대되네요. 일단 얼굴형. 윤곽. 저는 볼살이 계란 두 개가 딱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 귀여운 스타일이다. 오케이. 됐어요. 앞머리가 있고. 앞머리가 있고. 네. 뒷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옵니다. 뒷머리 어깨까지요? 네. 이런 느낌인가? 오, 나 잘 그리고 있어. 오케이. 네. 그리고 저는 쌍꺼풀이 없어요. 쌍꺼풀이 없어요. 무쌍. 네. 그래서 눈 위를 좀 칠하고 다닙니다. 아, 아이라인 그려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눈썹 어떤 약간 어떤 모양이에요? 모양. 아, 눈썹은 일자 모양이고. 아, 일자예요? 아, 일자예요? 아. 네. 코는요?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입니다. 네, 입도 작은 편입니다. 입도 작은 편이다. 입술은 늘 빨갛게 칠하고 다닙니다. 빨갛게 진하게?
네. 아, 나 어떡해. 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요? 최근에 그린 그림 중에 가장 괜찮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동이에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텐타가 그 만화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아니, 귀여워요. 아, 저는... 귀여워요. 굉장히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아, 맞아요. 짜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와. 그려봤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어머, 일단 보여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네. 저일지 네. 두 번째가 저일지 좀 평가를 해주세요. 어떤 그림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아, 저는 팔 달린 게. 맞아요. 팔 달린 게 사실 상균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린 이 두 그림 있잖아요. 저희가 보내드린대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자,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가요? 아, 이거 코팅해서 방에 걸어놓을 거예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제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켄타님 그림은 배경, 아, 잠금하면 해놓고 켄타님 그림은 배경하면 해놓고.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역시 짝꿍이다, 진짜.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사인해서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인을 해서. 자, 이거를 저희가 이따가 보내는 걸로. 네. 보내드리는 걸로. 어땠어요, 오늘? 정말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상균이랑 켄타한테 전화 받으면 이런 뭔가 좀 더 선명하고 네. 바로 옆에 있는 느낌? 네. 제 옆에서 귀에다 대고 말하는 느낌. 다행이다. 좋아, 좋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뭔가 가까워진 느낌. 가까워진 네. 느낌 나네요. 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봐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와, 근데 진짜 세 번째 분도 재밌었네요, 누나. 소중하게 좀 벽에다가 좀 걸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뭘 할까요? 해롱. 네 번째는 네. 롱디 우정 갑시다. 뭐지? 롱디 우정. 일단 우정. 한번 전화 걸어볼까요? 전화 한번 걸어보죠.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헤어진 남자친구 컨셉. 오케이. 갑시다. 여보세요? 자고 있었어?